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 비가 왔는데 지금 이 시간이 되니까 천국 잔치가 열리라니까 날이 좋아졌어요. 아, 뭐 이렇게 인상 드십니까? 살짝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아, 오늘 말씀은 복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오복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이제 오래 사는 게 장수의 복인데, 지금 장수의 복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넉넉히 사는 이제 부유한 이의 복을 받는데, 이러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사는데 우환이 없어야 되겠죠. 아, 정말 그 가정이 평화롭고 이 우환 없는 삶을 다 사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덕을 많이 세우셨지요. 아, 이쪽은 조금 안 세운다는 거. 덕을 많이 세우셨죠. 네, 아멘. 많이 덕을 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천명대로 사시는 또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이런 환경 아래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오늘 주실 드리는 말씀은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천국의 잔치는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날마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행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다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십니까?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에서 오는 영원한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시고 또 천국에 상급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 받아가시고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주신다는 복은 팔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은혜로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 생활 원리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의인의 이런 자리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도 있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지켜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늘 우리는 복을 빌지요. 잘 살게 해달라.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선앙당에 가시면 복을 많이 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는 복은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이 있어야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이 세상이 쌓아놨을 때도 우리는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은 복은 영원히 우리가 끝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다 치료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복과 같은 것이요 이삭에게 준 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한테 향한다면 우리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울어야 돼요. 아이들을 잘 되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울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한 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다가 오면 많은 죄도 짓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길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으며 내 의로 무엇인지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선한 싸움 가운데도 의롭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강에 목마름 같이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자에게 복이 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병을 얻게 하리니 우리의 소원하는 갈증을 풀어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외아들을 십자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국에 초대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천국의 잔치뿐만 아니라 천국의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조그만 죄도 상대방이 잘못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심성이 못 되는데, 이러한 심성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국민 있는 자에게 천국에 초대하는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먹고 살지 못하고 풍부하게 살면서 천국에 못 가면 그보다 부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슬픈 일, 그보다 슬픈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내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것이며 하늘의 영광의 복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기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노라 선언하시며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화평케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치 아니하다면 이웃과도 화평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나올 때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아내로부터, 때로는 시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섬기면 뭐 생기냐, 뭐 털어가느냐, 이렇게 많은 핍박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해 나갈 때 또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나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의 정말로 그 뜨뜻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곳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더 높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불안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과 불안을 갖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방향이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늘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장차 가야 할 천국이 주어진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도 핍박도 다 견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여덟 가지 복이 저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기름진 복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여덟 가지를 모두가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세상이 사는 동안 정말로 세상이 기름진 복 또한 모두가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복들을 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시는 이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신령한 복과 이 세상의 기름질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단 말씀하셨사오니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아버지 천국 잡지로 주여 초청받는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의 아버지시여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